자, 앞쪽으로 전부 다 갑니다. 잠깐만요. 예. 앞으로 전부. 앞으로 와주세요. 나오시면 안 돼요. 자, 앞으로 와주세요. 앞으로 와주세요. 앞으로 와주세요. 어머니가 저 앞으로 가세요. 동네 좀 있어요.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와주세요. 앞으로. 자, 오산 시민 여러분. 오산 시민 여러분. 4월 10일 날 확실하게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도저히 윤석열 정권 눈 뜨고 못 봐주겠다.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겠습니까? 네! 그 심판하는 날 우리 차지호 후보 덩달아서 이기면 좋겠지요? 네! 차지호가 이기는 날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 이기는 날, 오산 시민이 이기는 날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차지호 후보 어떤 사람인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지호!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미래를 맡고 있는 차지호라고 합니다. 오산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10년간 가장 빠른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산에서 우리 민주당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잘생겼다. 차지호 화이팅! 확실한 더 각오를 더 들어봐야지. 교육도시 오산. 교육도시 오산. 그리고 제가 카이스트에서 미래 전략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이 제가 가진 전문성과 이재명 대통령. 대표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오산과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오산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네. 카이스트 교수 하나 받아보고 왔죠. 네. 이 차지호 이분이 조금 이게 동네 사람 같은데 나름 카이스트 교수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 대선 때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에 협력했던 분이신데 이번에 카이스트 교수 그만두고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새로 개척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가 영입한 분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유용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을 최고의 AI 과학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오산을 최고의 교육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오산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글로벌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쓸만하죠? 네. 4월 10일은 정말 우리 오산 시민 여러분께서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의 저 폭정에 그나마 유능하면 조금은 이해하겠는데 경제를 폭망시킨 저 무능함에 경종을 울리는 날입니다. 4월 10일은 차지호 후보가 선거에 당선되는 날이 아니라 차지호를 활용해서 민주당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오산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승리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런 무도한 집단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국민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도 실력이 없으면 책임을 져야 될 판인데 무능한 데다가 무도하고 국민을 업신여기는 저런 정권들은 확실하게 심판을 해야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국민을 협박하고 탄압하고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을 고통을 주는 저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4월 10일에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네. 저는 윤석열 정권처럼 저렇게 오만한 집단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뭐 꽤 살 만큼 살았습니다. 꽤 먹었는데 나이도. 그런데 제가 10대에서부터 지금 60이 넘어서 지금까지 온갖 정권들을 나름은 다 겪어봤는데 우리가 가장 극악하게 생각하는 정말 권력이라고 하는 걸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총칼로 무참하게 학살했던 그 집단조차도 정말 국민을 위하는 척 했어요. 국민을 위해서 노력은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쨌든 능력 있는 사람을 써서 경제도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국민에게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경제도 좀 개선을 해야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맞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하든지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요. 내가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고 다 방치했지만 너네들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어쩔래 정권입니다. 어쩔래. 이렇게 교만한 정권 봤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오만한 정권 본 일 있습니까? 국민에 대해서 존중감이 없는 것은 기본이고 국민을 업신여기도 이렇게 업신여길 수가 없습니다. 최상병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합니까? 안타까워합니까? 그 사건을 은폐한 것도 용서를 못하겠는데 그 은폐 사건의 핵심 피의자 기소 중지된 국방부 전 장관을 호주의 대사로 임명해서 나라의 얼굴로 국민 세금 주어서 보낸다는 말입니까? 국민들 염장 지르는 겁니까? 약 올리는 겁니까? 경제 지금 어떻습니까? 엉망진창 아닙니까? 경제관이 폭망을 했어요. 제가 1년 6개월 전쯤에 보궐선거를 나갔을 때 그때 가게들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그래도 손님 좀 있었는데 지금 가면 주인밖에 없어요. 경제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일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수출 기업들이잖아요.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사지 않는 게 국제 트렌드가 됐는데 소위 아리백이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원칙이 됐는데 아리백 같은 건 몰라도 돼. 재생에너지 생산 그거 그렇게 많이 안 늘려도 돼. 7%밖에 안 되는 재생에너지 비중 늘릴 생각 안 하고 목표치를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수출 기업들은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들 화석 연료로 생산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팔 길이 막혀요. 맞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수출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수출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해외로 많이 옮겨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태양광 산업 수사한다고 그 산업들 죽이고 재생에너지 구할 생각도 안 하고 무슨 CF풀인가 뭐 이상한 국제 기준을 우리가 만든다고 국제 기준이 됩니까 여러분? 경제에 대한 관념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일자리가 어떻게 되든지 서민들이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이자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물가가 사과 한 개 만 원을 하든지 관심이 없어 보여요. 이래가지고 나라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런 정권을 방치하면 아 이래도 괜찮구나. 이렇게 해도 국민들이 나 찍어주는구나. 이렇게 폼 잡고 막 큰 소리 치고 말폭탄 터뜨려서 북한하고 한판 붙을 것처럼 하고 중국 쓸데없이 자극해가지고
최대 흑자국이 최대 적자국이 돼도 아 국민들이 다 찍어주는구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구나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폭삭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국회 권력까지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래도 법은 뜯어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법을 뜯어 고칠 수 있는 힘까지 생기면 아마 지금 있는 우리가 수십 년 싸워 만들어 온 이 민주주의 체제, 경제 체제 다 뜯어 고쳐가지고 회복 불능으로 이 나라를 만들어 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방치할 겁니까? 아니요.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네. 스톱시켜야 되겠죠? 네. 더 이상 역주행할 수 없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막아서야 되겠죠? 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국민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치는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자원과 기회를 누가 가질 것인지,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 그 권한을 누가 가질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기득권만 위해주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여유 있는 쪽이 더 부담하고 힘들고 어려운 다수가 더 지원받아야 정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초대기업, 초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면서 그랬더니 재정이 부족하답니다. 당연하죠. 세금을 깎아주니 재정이 부족해지죠. 그런데 그 부족한 재원을 재정을 누가 책임집니까? 서민 지원 예산을 줄이고 있어요. 근로자들 근로소득세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R&D 예산을 줄이고 청년 지원 예산을 줄여가지고 어려운 사람 더 어렵게 만드는 이따위 정책으로 어떻게 나라가 정상이 되겠어요? 어떻게 경제가 살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정상이 되겠어요?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훌륭한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재를 영입해서 공천하는 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좋은 정책을 내서 권한이 주어지면 그 길로 가는 것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누구한테 줄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고 정치는 정치인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협잡하듯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정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스스로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이번 선거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고 있고 국민을 배반하는 당신들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시다, 여러분. 4월 10일은 무슨 날? 심판입니다. 4월 10일 심판의 날에 확실하게 심판해 줍시다, 여러분. 오산에 출마하는 사람은 이재명이 아닙니다. 오산에는 차지호가 출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차지호 후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싹싹 빌어가지고 모셔왔어요. 네? 정말로 오산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훌륭한 재원입니다. 차지호를 믿고 차지호를 여러분을 위한 도구로 써주십시오. 네. 이번 4월 10일 심판의 날에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도구로 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개척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그런 훌륭한 도구로 써주십시오. 비록 소수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명이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민주공화국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렇죠? 네. 재벌도 한 표예요. 왕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분도 한 표일 뿐입니다. 결국 표가 많은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제대로 표현하고 견딜 수 없으면 견딜 수 없다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의 대리인들이 주인을 배반하면 배반에 대한 대가를 엄정하게 치르게 하는 거 소위 신상 필벌만 분명하게 해도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작동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치 아무리 해도 상관없다. 나 원래 빨간색 파란색 좋아하니까 아무 상관없어. 나는 어디 출신이니까 죽었다 깨도 나라 팔아먹어도 그쪽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 행동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예. 외면하고 방치하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중립처럼 보일지 몰라도 행동하지 않고 외면하고 방관하면 기득권을 편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현실을 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만큼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심판해야 바뀝니다. 심판해야 바뀝니다. 바뀝니다. 그리고 심판하면 바뀝니다. 열심히 싸워서 이번 4월 10일은 심판의 날로 국민이 승리하는 날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주권자임을 증명하는 날로 만듭시다 여러분. 오산시 화이팅!